맛있어 보인다. 다음에 물 부어줄게. 응. 그럼 거의 혈연을 지나가셨던 거네. 밥 너무 맛있다. 이거 깻잎 싸 먹으니까 맛있다. 정우창. 아. 객실 진짜 깔끔하다. 서려운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객실이 진짜 쾌적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로 나가면 작게 정원과 옥상 이렇게 있고 화장실이 하나씩 딸려 있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 네, 알겠습니다. 네. 와우. 엄마의 환갑을 맞아서 이렇게 언니가 준비를 미리 했어요. 짜란. 짜잔. 케이크도 원래 좀 예쁜 데서 살려고 했는데 저희 숙소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투썸 가서 언니가 사왔대요. 지금. 야, 너가 나 초라하다 그랬잖아, 이거 하는 거. 아니. 야, 나 지금 자신 없어졌잖아.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잠깐만. 핑크가 잘했다. 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다가 지금 얼굴에 선크림이랑 립만 바르고 후다닥 가는 중이에요. 아. 내 차례인데. 내 차례다. 예전에 한번 오빠랑 같이 갔었는데 재료 소진이 다 됐다는 걸 2시도 안 됐을 때? 주말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저 혼자 평일에 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리만 버티는 거예요. 지금 오른손까지 떼볼 거거든요. 턱고 있어야 돼요. 떼가고. 맞아요. 얘는 미는 힘, 얘는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오른손까지. 이거 떼가고요? 됐어. 아, 맞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미는 느낌 아니에요. 미는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얘로 지지. 지지. 자, 지금 이 상태. 지지. 지지. 얘는 미는 거 지지. 네. 해놓고 손 째리는 거 똑같아요. 스프링만 맞아요. 그 상태로 아랫배까지 끌어올리고 하나, 둘, 5초만. 셋. 제도 밀어줘야 돼. 그러면 안 돼. 다섯 타고 돌아오세요. 요렇게. 얘가 밀고 있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밀는 끝에 버티고. 좋아요. 하나, 둘. 앞으로 맞지 않게 셋. 넷. 손 내려놓고. 그냥 셋. 조심히 잘 올라오세요. 요즘 계속 교회 나가? 아, 근데 너한테 막 한 번도 말할 수 없어. 아, 신이 왔어. 방금 나 따라 나왔어. 저 몰랐어. 진짜 너무 기뻤다. 참치 오랜만에 먹는 게 맛있다. 그거는 이렇게 막 화장실 갔다 와. 근데 너 아, 너 지금 재현 중이야. 아. 엉덩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가 아닌데. 야, 생각 없는데? 엉덩이를 저쪽으로 하지. 아니, 생각이 없어. 그걸 왜 생각? 그걸 왜 생각 안 해? 지금 간다 생각해봐. 이러고 아니, 왜냐면... 여기 옆에 사람들 있어? 어, 여기 있어. 나 남자들 네 명에서 막 안 해서 나 이러고 있어. 꼭 반드시 옆으로 사이드로 가야 돼. 좁다니까. 막아야만 해. 나는 난 이렇게 나. 근데 막 또 왜냐면 우리 작년에 몇 초 그 차미스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저희 차미스를 하나 더 주세요. 나는 조심조심. 아, 얘랑 얘랑도 다르네. 맞아. 너는 너의 엉덩이가 소중하고 맞아. 얘는 뭔가 엉덩이 아니야. 사건을 만들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야. 얘는 생각이 없어. 난 진짜 생각이 없어. 여기에 만약에 내가 아, 생각이 없어. 아침은 그릭 요거트를 먹으려고요. 블루베리 조금 있는 거랑 아침 완성. 냉장고 정리. 냉장고 안에 상한 것도 많고 유통기한 진짜 갈락말락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진공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주면 진짜 애들이 오래 가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마셨던 네스프레소 버추 캡슐을 이만큼 모은 거거든요. 근데 네스프레소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캡슐 재활용을 하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백에 넣어가지고 기사님한테 드리면 기사님이 이제 다시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라서 반납할 때도 되게 편하고 이 재활용 백만 요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원웅님 유튜브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마일스톤 커피에 맛있는 커피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사봤거든요. 바닐라빈 디카페인에 오트밀크 조금 덜 달게. 그래서 요거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요 비엔나 커피도 유명하다고 그러길래 이거는 이따가 두고 늦은 오후쯤? 조금 졸릴 때 한 잔 더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그 스벅의 오트 어쩌고 썸띵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 훨씬 고소하다. 진짜 고소하다. 아무튼 커피 마시면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편집할 거를 좀 빠르게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간단하게만 장을 봐왔는데 오늘 저녁에 가지 덮밥 해먹을 거라서 오늘 재료는 가지, 대파, 양파, 청양고추. 끝! 저희 집 된장이 좀 짜서 저희는 한 0.7스푼 정도 넣었어요. 오, 고추장 반스푼. 설탕 1스푼. 굴소스 1스푼. 맛술 하나. 식초 하나. 완성. 크, 맛있겠다. 아, 뜨거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엄마가 해준 열무김치인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 이것도 오빠 한번 해줘야겠어요. 건강히 뭐 먹어봐요? 건강히. 한 3일 전에 요거 허스텔러 새로 뜯어서 사용 중이에요. 이건 향이 너무 좋아서 막 여러 번 두들기고 싶어져. 다음에 넘버즈인 5번 잡티 이별 세럼. 다음에 넘버즈인 5번 크림. 약간 세럼이랑 얘랑 동시에 쓰면 조금 더 잡티 케어라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홈케어에 손을 살짝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 같이 써주니까 막 잡티가 사라진다 요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안색이 되게 맑아지고 있다? 그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거 벤튼 속눈썹 세럼까지. 그리고 요거 라곰의 썬젤. 제가 작업하는 작업방이 왼쪽에 엄청 큰 통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해가 막 미친 듯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데도 저는 보통 선크림을 발라주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거 진짜 부드럽게 막 바르기 되게 편한 그런 선크림이라서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듬뿍듬뿍 바르기 진짜 좋아요. 선크림까지 바르면 진짜 끝. 편집하려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이거 어제 시켰다가 남은 마일스톤 비엔나 커피? 이거랑 이거는 컬리에서 시켰던 4층 빵집 까눌레거든요. 엄청 자주 시켜 먹진 않는데 종종 생각날 때마다 하나 집에 있으면 쟁여두고 먹기 좋아서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비엔나 커피가 너무 멀쩡해. 크림 다 녹았을 줄 알았는데 엄청 견고하게 단단하게 남아있어요. 이거 최근에 로라 메르시에서 산 뷰러인데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옛날에 그 시세이도 뷰러랑 되게 비슷하게 아시안 눈매에 맞게 곡률이 나온 거라 진짜 완만하거든요, 보면? 저처럼 핸딩 속눈썹 이렇게 바짝 올라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강추. 마스카라는 핫킷. 그리고 마스카라 한 티가 이렇게 빡 나는 애라서 엄청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어서 언더 속눈썹 이렇게 지나가기 되게 편해요. 딘토의 그라티아? 라는 컬러. 살짝 글로시한 틴트? 딘토 206번 그라티아. 진짜 예뻐요, 컬러. 이건 스킨푸드의 멜로우 스트로베리. 이게 컬러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베이스로 이 옅은 애를 깔고요. 그리고 진한 애를
요즘 또 뉴진스에 홀릭돼서 눈 밑 가까이에 블러셔 올리는 거에도 빠졌거든요. 진짜 아니 뉴진스 미친 것 같아. 저 거의 하루에 어텐션 하이브의 쿠키 진짜 2, 30번씩 듣는 것 같아. 화장이 부디 오래 가길. 밖에 진짜 핵 떠온 것 같아요 지금. 목걸이를 바꾸고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거 저번 패션홀에서 보여드렸던 모데스트 무드티. 이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엔조블루스 바지. 거의 엄청 늘었네. 그리고 요것도 패션홀에서 보여드렸던 스탠드 오일 백이에요. 여기에다가 밑에는 운동화를 신고 나갈 생각입니다.